이번에는 올림푸스 E-M1 카메라에 시그마 150mm 2.8 마이크로로 접사를 하여 보겠습니다. 시그마 마이크로 150mm 2.8에 올림푸스의 니콘 렌즈 어댑터를 사용합니다. 흔히 접사 촬영이라면 100mm 마이크로 렌즈를 얘기하는데 50mm에서 200mm 등등 여러가지 마이크로 렌즈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렌즈 100mm를 기준으로 광각적으로 촬영이 쉽고 100mm 이상으로는 접사 촬영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여러가지 사용해보면 사진 뒤 흐림을 조리개 심도로 조정하는데 사진은 주제를 부각시켜주는 뒤 배경 흐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이크로 렌즈 50mm, 60mm는 꽃 촬영을 많이 하고 100mm는 중간선을 가지며 크롭 바디부터 풀 사이즈에 많이 사용됩니다. 마이크로 렌즈나 일반 렌즈는 망원 쪽으로 가면 뒤 배경 흐림이 잘 됩니다. 장초점 마이크로 렌즈도 150mm, 180mm, 200mm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리 수가 많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무게 관계로 150mm를 많이 사용합니다. 시그마 같으면 중고 가격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이크로 렌즈 60mm와 100mm, 150mm 촬영 때 같은 조리개에서 뒤 배경 흐림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봅니다. 꽃을 아름답게 해주는 것은 주위 환경입니다. 주제에 대해 뒤 배경은 보색 관계가 좋아야 하며 뒤 배경 흐림 정도도 주제를 부각시켜주는 아주 흐림 정도보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은은한 분위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뒤 배경과 전부를 선명하게 나타내어 주제를 부각시키며 조리개를 열어 뒤 배경을 조금이라도 흐리게 하여 주제를 돋보이게 합니다. 이런 경우는 지면보다 약간 높은 꽃에 조리개 F4 정도로 조금이라도 꽃보다 지면을 흐리게 하며 카메라를 꽃에 가까이 다가가면 조리개는 F5.6 정도로 올려 촬영하며 전체 핀을 보며 카메라를 좌우 움직여 살펴보면서 그리고 좋은 구도를 생각하며 촬영합니다. 이런 닭 어장풀 경우 뒤 배경 흐림이 좋다고 하여 흐리게 하며 뒤 배경 나타난 색감을 생각하며 이용 촬영합니다. 또 사물 크기도 생각합니다. 사진 화면에 어느 정도 크기가 좋은가 의문을 담으며 촬영합니다. 사물에 접근하면 최대로 표현하며 반드시 뒤 배경을 염두에 두며 조리개는 최대로 조여서 배경이 흐리게 하며 선명하게 나오게 활용합니다. 이 경우도 카메라를 조금 옮겨 뒤 배경 보케를 이용하며 사진은 뒤 배경 흐림 중요성을 이용해 조리개 조임은 순간 선택으로 매번 움직입니다. 사진은 노출도 중요하지만 조리개 조임을 잘 활용하여야 좋은 감성 사진이 촬영됩니다. 사물에 접근하면 최대로 표현하며 반드시 뒤 배경을 염두에 두며 뒤 배경을 보면서 조리개는 최대로 조여서 배경이 흐리면서 선명하게 나오게 활용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마이크로 렌즈 미리수가 크면 뒤 배경 흐림이 더 잘 되지만 피사체 크기를 동일하게 촬영하면 마이크로 렌즈가 60mm보다 100mm는 뒤로 물러서 촬영하여야 합니다. 이 이유 때문에 조리개 심도는 달라집니다.
60mm보다 100mm 경우는 F5.6 경우 F4 정도 조리기를 내려서 촬영 조건이 되며 장점이 됩니다. 이 사진은 꽃과 45cm 떨어진 곳에서 F5.6으로 촬영하였으며 뒤흐림 정도는 좀 선명합니다. 이 사진은 마이크로 100mm F5.6으로 같은 크기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적색 부분이 조금 더 선명합니다. 100mm는 60mm보다 F4로 내려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마이크로 렌즈가 있는데 어떤 렌즈가 좋은가 하는 문제는 꽃이냐 아니면 곤충이냐 하는 전문성 따라 자기 카메라가 풀사이즈냐 크롭바디냐 아니면 마이크로 포스터인가 따라 구입하는데 마이크로 렌즈 구입은 모든 마이크로 렌즈 기능이 모두 카메라에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며 바디는 관계없고 렌즈는 50에서 60mm이면 꽃 종류는 좋습니다. 곤충 같으면 100mm 이상, 이왕이면 50mm는 곤충을 찍기 어려우니 90에서 100mm 정도를 구입합니다. 겨우에는 마이크로 렌즈는 좋은 비싼 것을 살 필요 없습니다. 본인은 나노 코팅이니 뭐니 써보아도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촬영 때 조르게 억지로 수치를 알 필요 없고 매번 카메라 미리 보기를 하여 피사체를 보고 뒤 배경 흐림과 보색 관계를 확인하여 피사체 크기를 맞추어 핀을 잘 맞추어 촬영합니다. 조리개 조정은 매번 촬영 때마다 합니다. 본인은 거의 그늘이 있는 장소 촬영이 많아 ISO 800 미만으로 촬영 경우가 허다합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꼭 ISO 100이나 200 정도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접사 촬영하기 쉬운 카메라는 마이크로 포스터, 크롭바디, 풀사이즈 카메라 순서로 촬영이 용이합니다. 렌즈는 50mm에서 105mm 사용을 많이 하는데 70mm, 90mm, 105mm 사용을 가장 많이 합니다. 지금은 마이크로 150mm 2.8 촬영 밭 주위에 곤충 촬영을 하기 위해 찾다가 호랑거미 거미줄에 죽어있는 거미와 호랑거미 몸길이 20mm 정도의 작은 거미가 연신 접근하여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가가서 촬영하여 보니 안끝에 수끝은 겸이 구애 중이었습니다. 수컷 몸길이 5에서 8mm, 안컷 20에서 25mm 정도로 수컷은 안컷 몸길이 4분의 1 정도입니다. 점점 가까이 다가가서 수컷의 섬세한 모습을 봅니다. 150mm 마이크로로 1:1 최근접 거리로 다가가서 촬영합니다. 150mm 마이크로 렌즈 성능은 우수합니다. 열심히 촬영 도중 안끝은 수끝을 사정없이 밀어버립니다. 수컷은 재빠르게 피해버립니다. 그러나 수컷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호랑거미는 7-9월에 풀잎이나 나무가지에 약 800에서 2500개 알을 낳습니다.
수컷 구애 방법은 암컷을 보면 적극적으로 달려들다가 암컷의 먹잇감이 되는 경우나 지금같이 수컷은 자신을 예방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정교한 구애를 합니다. 이런 곤충 촬영 경우는 150mm 마이크로 촬영은 조금 멀리서 촬영할 수 있으니 상당히 좋으며 해상력도 좋습니다. 아래 죽은 거미는 암컷의 먹이가 된 모양입니다. 시그마 150mm F5.6 근접 촬영 셔터 속도 250분의 1초 ISO 640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잠자리 촬영도 쉽게 접근합니다. 호랑거미 수컷은 아직까지도 열심히 구애 중입니다. 삼각대 사용으로 마이크로 100mm보다 촬영이 용이합니다. 잊어버렸는데 니콘 105mm나 90mm의 델레 컨버터를 사용해서 140mm 정도로 촬영하여도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컨버터는 시그마나 겐코 제품도 좋습니다. 비싼 것도 별반 같습니다. 좋은 하루가 되시며 감사드립니다.